굉장한 대박집인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 대박까지는 아니고 찹쌀떡을 팔아서 그래도 억대 매출이 대박이죠. 이종래 사장이라고 합니다. 초대박이죠. 네,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네요. 천만 모아 억대 매출을 올린 오늘의 주인공 이종래 씨입니다. 해가 뜨기 전 여느 가게보다 일찍 불을 밝힌 종래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일찍부터 나오시네요. 아 주문이 다 아침부터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종래 씨의 찹쌀떡.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쌀이 일반 찹쌀이 아니고 좀 특별한 찹쌀이라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어, 지금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 좀 아쉽게 열었고 제가 이따가 좀 해놓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시죠? 비장한 한마디를 남긴 채 찹쌀가루를 다시 기계에 넣었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찹쌀을 두 번 빻아줘야 하고요. 찜기에 안치는 방법도 따로 있답니다. 이거로 펴줘야 나중에 찔 때 잘 쪄집니다. 또 쫀득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 조리하는데요. 찜을 세게 틀거나 오래 쪄버리거나 양이 많아버리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일반 찹쌀하고는 이제 다르고요. 특수미거든요. 특수미요? 어, 처음 들어보는데. 특별함을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는 종래 씨. 보기에는 일반 찹쌀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 비슷한데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향이요? 궁금함을 못 참고 직접 향을 맡아보는 담당 PD. 과연 향은 어떨까요? 코를 박으셨어요. 밥냄새가 나요, 진짜? 밥냄새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네요. 향이 나는, 누룽지 향이 나는 향 찹쌀이거든요. 이제 구수한 맛도 많이 나고 쫀득쫀득하면서 네, 입에도 좀 덜 달라붙고. 잘 익은 반죽은 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치대주는데요. 최고의 식감을 내기 위해선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치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펀칭이 되면 이게 너무 빨리 좀 굳어버리고요. 이게 한 10분 이상 쳐버리면은 떡이 삭아버려요. 우유빛깔 찹쌀 반죽. 이야, 보기만 해도 쫀득함이 느껴지는데요. 우동 같아요. 쌀이 좋아야 쫀득쫀득하게 찹쌀 피가 맛이 있습니다. 마치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데요. 과연 반죽에서부터 대박의 기술이 그러니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죽을 치댄 후 바로 찹쌀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방부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뜨거운 게 이제 팥이랑 쌓여져 버리면 금방 또 상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은 저희가 식힌 다음에 떡을 만들고 있어요. 종래 씨의 찹쌀떡은 유화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반죽이 식은 뒤에는 스피드가 생명,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똑똑하니까 금방 손 한 번 이렇게 하셨는데. 아, 네. 매일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눈 감고 나옵니다. 떡 하나를 뚝 떼어 건네주면 떡에 하얀 옷을 입히면서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 누구신지요? 저희 가족분들이세요. 어머니시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두 분이 좀 닮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눈매가 닮으셨는데. 네.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20년. 야. 그러면 어머님 좀 선배네요. 예. 사실 이 가게는 종래 씨의 부모님이 20년간 운영해온 떡집인데요. 종래 씨가 7년 전에 물려받았답니다. 손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꾸 너무 많이 쓰니까 손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아랫게 수술을 하셨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야. 마비 끝이 이렇게 와가지고 주사 맞다 맞다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는데 꾹 말을 안 들으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얘 나오지 말렇게 해도 내가 얘가 쉬가지고 또 뭐 자꾸 나오지 나오지 말렇게 해도 얘가 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